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1일 오후 5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행사는 선거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집권 세력을, 그러니까 집권 정당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잘못할 때는 야당 을 지원해 가지고 견제를 합니다. 이걸 주권 행사라고 그럽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고귀한 권력 행사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선거를 가지고 한국도 선거 후유증으로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고, 미국은 다가올 11월 총선입니다. 그게 대선 플러스 상하원 주지사를 뽑으니까요. 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영국에서는 14년 만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보수당 정권이 끝나고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총선을 두고 처음에는 1차 투표에서는 극우 세력이 제1당이 되었다가 2차 투표를 해보니까 이 좌파 연합 세력이 또 제1당이 되고 하는 이런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 한 토론에서 인지 능력 부족을 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11월 대선 출마를 과연 할 수 있느냐가 지금 논란의 핵심입니다. 본인은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바이든을 위한 모금 운동을 벌려왔던 유명한 배우 조지 클루니가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을 통하여 바이든 사퇴를 요구하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 있을 나토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영향력이 큰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지금은 의원입니다. 의원이 오늘 MBC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바이든이 출마할 것인가의 여부는 그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바이든이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상 출마 포기를 검토하라는 충고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남 배우 조지 클루니는 오션 11, 뭐 피스메이커 이런 영화로 유명하죠. 우선 이분의 행동이 아주 점잖고 미남이고 하니까 사실은 영화 배우보다는 어떤 그 유명 인사로서 더 역할이 큽니다. 한때 이분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63세입니다. 조지 클루니는 지난달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을 위한 할리우드 모금 행사를 주최해가지고 한 번에 약 3천만 달러를 모았던 열성 지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통화하고 만날 수도 있는 친구였어요. 그가 오늘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아주 용퇴를 건의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과 친구 사이라고 할 정도로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후보 사퇴를 건의할 정도면은 바이든의 건강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하는 인상을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 조지 클루니의 부인은 유명한 국제인권변호사입니다. 클루니 자신은 아프리카의 남수단 독립운동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자 지구 작전을 이후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수상을 수사하려는 데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대하자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우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한 토론에서 추태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자 사적 친분을 끊고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클루니는 할리우드와 미국 백인 상류층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모금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요사이 바이든 사퇴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언론은 공화당계가 아닙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CNN과 같은 친민주당 언론입니다. 바이든도 지금은 트럼프보다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 주지사, 언론을 상대로 더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이든이 출마를 강행하면은 대통령직뿐 아니라 상하원과 주지사 자리도 많이 잃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민주당에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계속 버티면서 후보 교체가 불가능한 시간대로 들어가서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전략인데 그러나 누가 봐도 바이든 출마는 민주당 전체의 작폭의 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는 버티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그동안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알고도 안 쓴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 총리와 만나기로 해놓고 잠에 빠져버린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요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자들이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은폐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게 민주당을 해친 것 아니냐 하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몇 시에 출근했다. 몇 시에 퇴근했다. 지나간 거는 그게 보안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모든 신문은 어제 있었던 일본 총리의 일정을 거의 분단위로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 청와대 기자 또는 용산 대통령실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로만 있어요. 대통령이 기업, 대기업 회장들을 하고 만나서 뭐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그걸 왜 기사로 쓰지 않느냐 이겁니다. 바이든 사태의 공범이 기자들이라는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실수하고 있는 것 도저히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 없는데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 원인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덮어주다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큰 사건이 났을 때 기자들 당신은 알고도 쓰지 않았던 것 아니냐 그래하여 결국 국가적 국민적 불행을 초래한 것 아니냐 하는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